바다에 외로이 떠있으니 멋진 생각 가득하다. 멋진 생일 선물을 차려드릴 수가 없으니 이 아픈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리. 1595년 5월 4일 난 풀의 여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습니다. 봄부터 이렇게 산수유가 너무나 곱고 화사하게 반겨주죠. 여름에는 또 지리산 아주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죠. 가을은 가을대로 또 얼마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들겠어요. 겨울에도 남부지방 치고는 이쪽으로 구례 쪽으로는 눈이 많이 내린답니다. 아름다운 설경도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계절이 다 여행하고 참 힐링하기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산수유가 너무너무 예쁘게 까지는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수유 마을에 오시면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10분 정도 차로 오시면 여기 희목지, 희목지 저기 나무 있죠. 산동, 중국 산동 지역에서 이쪽으로 시집 온 처녀가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게 산수유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정말 수영도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네요. 많이 이제 여기서 손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노란꽃이 너무 화사하죠. 지금 해질녘인데요. 어두컴컴해서 조금 아쉽지만 햇살이 반짝했다면 더 예쁘겠죠. 저기 위쪽 강원도 쪽에는
또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온 눈이 내릴 판입니다. 이제 곧 꽃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바퀴 길지 않아요. 걸어볼만 합니다. 온 동네가 놀았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왔는데요. 잘 왔다 싶어요.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꽃을 피워서 저희들 마음을 기쁘게 하죠.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도 봄처럼 기지개를 켜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